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위대한 과학유산 첨성대. 그 첨성대를 품은 과학과 역사의 고장 경주에 입자빔 시설로 차세대 과학기술 개발의 새로운 문을 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 과학연구단이 있습니다. 양성자 과학연구단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에 첨단 과학도시의 미래를 건설합니다. 양성자 과학연구단의 대표적 입자빔 시설인 양성자 가속기. 1억 전자볼트 에너지의 양성자 가속기는 가속된 양성자를 다양한 종류의 표적에 충돌시켜 물질의 성분 분석 및 물질의 성질 변화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소재 개발, 암치료를 위한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 다이아몬드의 발색 변경, 반도체 신뢰도 평가 등에 이용됩니다. 특히 미래를 주도하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자율주행차, 인공위성, 6세대 이동통신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에 쉽게 손상되거나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성자 과학연구단은 이러한 반도체의 방사선 영향평가 환경을 구축하고 여러 분야의 소재 평가가 가능한 첨단 중성자빔 생산을 위해 양성자 빔 에너지를 수십억 전자볼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양성자 과학연구단은 발전하는 첨단과학 연구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합니다. 초전도 가속기를 추가로 설치, 양성자 빔에너지를 수십억 전자볼트로 높이면 텅스텐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을 가진 표적을 이용, 다량의 중성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중성자로 물체의 내부를 파악해 신약 및 백신 개발,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양성자 과학연구단은 또 다른 입자빔 시설인 이온빔 시설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온빔 시설은 다수의 원자 및 분자를 이온화시켜 가속한 다음 재료의 표면에 주입함으로써 재료의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단은 이들 장치로 각종 소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성자 과학연구단은 입자빔 기반 산업체 연구개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함으로써 애로기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자빔을 연구하는 대학교 및 연구기관이 연구단에서 제공하는 입자빔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고 이를 공유해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양성자 과학연구단은 첨단 입자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이용자 지원 체계를 확립해 국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 제품 개발에 이바지하겠습니다.